모바일 게임 중에 민심이법 게임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바로 게임 화면부터 살펴보시죠. 자, 택시기사가 아이를 피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동선을 막는 듯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요. 게임을 시작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조심하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스쿨존에서 아이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 포승줄에 묶여서 경찰에 잡혀가면 게임이 끝나거나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를 피하지 못하면 결국 택시기사는 아까와 같이 경찰에 잡혀가며 게임이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달려오는 아이들을 피하는, 충돌하지 않고 피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고인을 능욕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을 피하지 말고 운전하자라는 게임이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고인을 능욕하는 것이 재밌냐? 진짜 나쁘다. 고인 농락하는 것이니 차라리 다른 게임을 만들어 달라. 돌을 넘었다. 하지만 게임 어플 개발자는 나 역시 운전자다. 항상 스쿨존을 지나다니면서 민식이법이 무서웠고 게임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 만들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교육위에 계시니까 박용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게임을 보는 시선. 지금 저는 기사로만 보다가요, 지금 영상을 처음 봤는데 부적절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요. 또 학교 주변에 우리가 스쿨존을 설치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가질 피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미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운전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 스쿨존에서 내가 피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접근 아닌가 싶거든요. 거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거기에서 피해를 보니까 민식이법이 무섭고 이러니까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내가 공감을 높여야 되겠다. 그잘 납득이 잘안 가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팔지 말라고 한 그런 안전존이 있으면 그걸 팔면 안 돼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존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지켜주시면 되지. 그리고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더 엄히 지키시면 되지. 그거를 조롱하려고 한다. 그 법을 농락하려고 한다. 저는 그런 게왜 게임으로 나와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운전자들의 어떤 그 피해의식 같은 걸좀 자극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으시면 스쿨존 말고 다른 환경을 설정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